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네, 라즈베리파이로 예전에 그 레트로 게임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1, 2, 3화 그 하드웨어 조립하는 부분만 설명을 했었고, OS라든지 에뮬레이터 및 한방이미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비용이 한 12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일단 이전 영상을 보면 라즈베리파이가 뭔지, OS가 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사이트는 라즈베리파이 ORG죠. 네, 요즘은 이렇게 4.0이 나왔고 400이라는 제품도 있네요. 키보드랑 이렇게 합쳐진 그 라즈베리파이가 뭐냐면은 소형 컴퓨터입니다. 소형 컴퓨터. 한 50불 내외 컴퓨터인데 진짜 컴퓨터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근데 이게 윈도우 기반이 아니라 리눅스 기반이죠. 리눅스요. 네, 리눅스. 어디서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눅스가 뭔지, 리눅스. 네, 윈도우 말고 리눅스 오픈, 뭐, 소프트웨어, 뭐, 오픈, 뭐, 그런 거죠. 네. 하여튼 뭐, 오픈밖에 몰라요, 저도. 네. 자, 이 소프트웨어, 여기 라즈베리파이 ORG에서, 네,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누르면은 라즈베리파이 그 OS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마이크로 SD 카드가, 네, 하드 역할을 하죠. 하드 역할을. 여기를, SD 카드를 컴퓨터에 장착을 한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OS를 받아서 여기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인지 그런 거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어렵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니까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많은데, 원리는 알아야죠. OS를 설치하고, 게임 구동을 위한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찾아보면 다 나오고요. 네.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게임 롬을 깔면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하면 되는데, 네, OS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리눅스니까는 리눅스 전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다 있어야 됩니다. 롬을 전송하려면은 포맷을 하고 뭐 확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데, 저도 뭐 모르는 상황이니까는, 네, 제가 뭐 공대를 나왔다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네. 인터넷을 보고 찾아봤죠. 네. 자, 네이버에 라즈 겜동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 카페가 있죠. 네, 여기서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요. 네, 여기 들어가서 네, DIY 운영 규칙 여기 회원을 가입하면은 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라즈 미니파이 저기 한방 이미지라 그래가지고 OS나 에뮬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거를 하나를 그 이미지를 SD 카드에다 입히면은 이거를 입히면은 한 번에 다 설정이 됩니다. 네. 자, 내용이 간단하게 나왔죠. 네, 그 SD 카드를 포맷을 하는데, 포맷은 SD 포매터를 사용하면 된다. 라즈 겜동에 가입해서 여기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굳이 추가로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Win32 디스크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여기다 굽는 거죠. 네, 굽으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죠. 네, 이런 화면이 나와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아니면은 그 한방 이미지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 예, GOOGLE이죠. 구글에서, 네, 레트로 게임 검색을 하면은 한방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데, 뭐, 120기가, 뭐, 128기가, 256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게임 중에, 그, 마리오인가요? 마리오? 버섯 사람인가요? 네, 그런 게임도 있는 건데, 어마어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SD 카드를 살때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16기가를 살려다가, 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게 욕심이 생기니까. 128기가인가요? 128기가. 128기가 샀는데 256기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만 안 하니까 256기가를 사가지고, 뭐, SD 카드별로 게임을 해가지고 여기 뒤에 꽂아서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게임이죠. 네. 라즈베리파이용 에뮬레이터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용을 받아서 깔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귀찮으면 인터넷에 한방 이미지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라즈 겜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제작사들이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 게임이 자체가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는, 네, 조금은 어둠의 홍역을 구해야겠죠? 네. 어렸을 때 제가 했던 최애 아이템이죠. 네. 보글보글.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은. 이 코인을 누르면은, 그래서, 네,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2인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재밌죠? 스트리트 파이터. 별의별 게다 있어요. 참고로 보면은 LG LED 모니터죠. LED TV죠.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인터넷이 아니죠. 네. 라디오.
사연 있죠, 사연. 라디오 사연. 사연을 보내서, 아침에 11시인가 10시 하는 건가요? 네. 거기서 하는 인터넷 사연에서 받은 경품입니다. 네. 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받았죠. 태어나서 최고로 큰 경품이었습니다. 네. 웃긴 얘기를 써가지고 인터넷에 보냈더니 50만 원인데 세금이 재세금가면 22% 나왔죠. 그래서 10만 얼마를 내고 받긴 했는데 중간에 한번 고쳐가지고 고친 비용이 한 20만 원 나왔어요, 또. 경품을 좀안 좋은 걸 줬나 봐요. 네. 하여간, 네. 그 TV가 원래 TV를 보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게임하고 있죠, 아들이랑. 아주 선물로, 생일 선물만 들으셨는데 제가 더 많이 해요. 네. 100판, 원 없이 가서 100판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죠. 네. 되게 잘하죠? 이런 식으로. 오, 노란 거, 노란 거. 저거 좋은 거죠? 네. 엄청난 걸 먹었습니다. 네. 최고. 최고 아이템.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산 제품은 이게 LED 버튼을 조명을 지원을 하죠. 네. 이거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을 보면 참조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코인기죠, 코인기. 코인기를 사서 연결을 해서 했는데 되게 귀찮아요. 동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네. 그래서 현재는 설치를 안 하고 빼놓고 그냥 이 코인 버튼을 눌러서 하고 있죠. 네.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자, 라즈 베리파이 구동하는 영상이죠. 네. 뭐, 한방에 이제 설치하면은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네, 이거 조립하는 게, 하드웨어 조립하는 게좀 귀찮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